이 포인트는 뜰물에는 갯바위 가까이에서 벤치 돌돔이 잘 되고 썰물에는 또 조류가 제법 세차게 내려가는데 전방 2, 30m 이렇게 흘리면 썰물에는 참돔이 잘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서 사용하는 채비는 또 CR급의 참돔들 간혹 60cm 정도 아주 대물은 아니지만 괜찮은 CR의 참돔도 출몰을 하기 때문에 낚싯대는 1.2 그리고 리일은 지금 3000번입니다 원줄 3호에 목줄 2.5호를 채웠습니다. 어신지는 뜰물에는 전유동 낚시를 해도 되는데 썰물에는 또 물이 제법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비지 3비로 가까이부터 공략을 하다가 상황에 따라 비지나 그렇게 전유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썰물이 되면은 08이나 1호를 따라서 멀리까지 흘리면서 탐색해 볼 생각입니다. 이곳 수심은 또 대략 한 10m 전후 나오고 조류가 완만하게 가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설물에는 조금 세차게 내려가고 그에 맞는 상황에 따라 채비를 변경하면서 낚시를 해볼까 싶습니다. 이곳 소모도 동쪽 측벽 일대가 제가 위치한 이곳 1번 자리 그리고 2번 자리 같은 경우는 늦여름 그리고 초가을에 벤치 돌돔이 아주 마리수로 폭발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 벤치를 전문적으로 노릴 것 같으면 혼무시 그러니까 참개찌릉이를 준비해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면서 바늘 크기에 맞게 그렇게 낚시를 하면 또 벤치 손맛을 또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벤치가 대상을 하기보다 손님 고기로 보고 일단은 썰물에 참돔을 노리고 낚시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뜰물에는 벤치 돌돔이나 감성돔들 손님 고기로 물지 싶은데 지금 저는 크릴 미끼로만 사용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리고 절벽으로 이루어진 또 직벽지대다 보니까 항상 안전에 유의하면서 지금 저희 카메라 감독님도 자리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역광이더라도 지금 제 위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 이 완도권 오랜만에 찾습니다. 근 1년 만에 작년 가을 이후로 오랜만에 찾았는데 이 무더위에 참 지금 갯바위 낚시하기가 가장 더위 때문에 가장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때문에 갯바위도 많이 비어있고 낚시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다가 또 가을철 감성돔 시즌이 이제 돌아오게 되면 아주 많은 낚시인들로 또 붐비는 그런 곳인데 지금 제가 위치한 이곳 소모도 인근은 아무래도 섬이 작다 보니까 대모도 쪽은 사리 물대를 전후한 물대가 좋고 이곳 제가 위치한 소모도 인근은 또 섬이 작고 조류 소통이 또 원활하다 보니까 사리보다는 또 약간 꺾이는 물 또는 살아나는 물 조금을 피한 그런 물대가 또 좋습니다. 오늘 물대는 현재 내물이고 아마 9시, 10시 이렇게 되면 입질이 안 오겠나 싶습니다. 한 2시간 바짝 입질 타임에 몇 마리 났고 또 더위를 피해서 철수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조류가 제법 셉니다. 채비를 바꿔야겠습니다. 한 1호나 그렇게 바꿔야 지금 조류가 오른쪽으로 제 멀리 던져도 금방 금세 제 쪽으로 내려오고 맙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신속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채비를 조금 무겁게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브레이크를 쓰다가 1호지로 바꿀 생각입니다. 또 술배인 것 같아. 맞네. 예, 아직은 물때가 아닌지 계속 잡고기 용치 놀래기가 물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물이 왼쪽으로 가야 도미 물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8월이 되면서 태풍 소식이 지금 연달아서 하루같이 하루가 멀다하게 지금 태풍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일본 쪽으로 가는 태풍이 지금 3개나 연달아 발생되고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간접 영향권으로 지금 남해 동부권에는 또 그 센 너울과 함께 기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오늘 이곳으로 왔는데 이곳은 또 전혀 반대쪽이다 보니까 남해 서부 쪽이다 보니까 그 영향은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바람의 영향이 있는 것이 먼 곳에서 다가오는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접어드는 모양입니다. 술베이가 판을 치는구나. 예, 낚시한 지 지금 이제 거의 한 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1타 1입질이 없습니다. 다 술베이 같은 용치 놀래기 같은 이제 잡고기만 현재는 물고 있는데 좀 지나야 됩니다. 이게 물이 이제 끝나고 썰물로 바뀌어야 제가 또 원하는 대상어가 물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은 좀 이런 것 같고 한 9시 정도 한 2시간 정도 후에 대상어가 몇 마리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날씨도 너무 무덥고 그리고 지금 조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이 원하는 물, 방방하게 내려가는 물이 보이면 그때 넣으려고 지금 조금 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끝들물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낚시가 물이 살짝 죽는 타임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 썰물이 받치면 아마 틀림없이 돔들이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제부터 딱 낚시하이가. 이물 딱 기다리려고 오늘 온 건데. 됐어, 왔습니다. 됐어, 왔습니다. 와, 뭐지? 우와, 이 보십시오. 순식간에 저기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참돔이가. 아따, 힘을 좀 쓰네. 만만치 않은 놈인데. 섰습니다, 지금 저 밑에서. 우와. 살짝 떴다. 우와. 뭐지, 이거? 씨알 좋은 참돔인 것 같습니다. 힘이 좀씩 빠진다. 자, 찌 보입니다. 참돔 맞습니다. 왔다. 기다렸던 참돔이, 역시 참돔은 약속된 고기입니다. 오싸, 오싸. 와, 씨알이 그리 크지도 않은데, 뭔 힘을 이리 써노? 한 50 정도 되는 준수한 중치급 참돔입니다. 와, 씨알 좋네. 예, 아주 근사한 씨알의 참돔입니다. 역시 참돔은 약속된 고기입니다. 딱 물이 방방하게 가니까네, 지금부터 타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참돔이 물어줍니다. 자, 계속 연결해 봅시다. 예, 한 50 후반급 참돔입니다. 대형 참돔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참 상사리 시즌인데 씨알 준수한 놈입니다. 연결해 봅시다.